가수 선미가 컴백한다. 선미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오후 YTN 스타의 9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.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. 라고 밝혔다. 앞서 선미는 24시간이 모자라 보름달 가시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솔로 가수로서의 질을 단단히 했다. 지난 1월 발표한 싱글 주인공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으나 당시 해당 곡을 프로듀싱한 YG 엔터테인먼트의 테디 측은 100% 창작물이라며 논란을 벗어난 바 있다. 선미가 올가을 어떤 곡으로 대중 위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@YTNPLUS.CO.KR 사진 출처는